안녕하십니까. 유일미래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그리고 세계미래보고서 2024, 2034 제가 쓰고 있는 책인데요. 세계미래보고서 2024 제가 지금 2024년부터 이 책을 쓰고 있고요. 매년 썼고요. 이게 진중문고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진중문고에 지난주에 합격을 해서 선택이 돼서 들어갔어요. 진중문고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진중문고 모든 군인들이 있는 곳에 이 책이 싹다 깔립니다. 만 권이 들어갔습니다. 만 부. 여러분들도 세계 미래 보고서 2024, 2034 한번 읽어보시면 세상의 변화를 알수 있어요. 오늘은 냉동인간, 이제 사람이 사람을 냉동인간을 시키는 이런 것이 지금 197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유엔 미래포럼에서는 호세 코르데이로가 이제 사람의 몸을 냉동시켜요. 냉동시켜서 몇 년간 몇십 년간 보관을 하는데 사람의 몸 전체를 보관하는 것보다 뇌만 보관하면 됩니다. 사실은 뇌만 보관하고 그 뇌를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중국 학자들이 이제 뇌 조직을 손상 없이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내가 이제 움직이고 그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5월 달에 5월 둘째 주에 발표한 거예요, 그죠? 이걸 한번 보시면 중국의 과학자들이 뇌 손상, 뇌 조직을 손상 없이 냉동하고 해동시켰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과학자들이 뇌 조직을 손상 없이 해동하는 새로운 화학 혼합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혼합물을 그죠? 가지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미래 애니메이션. 같이 그 공상과학영화 같은 건데 얼어붙은 뇌를 손상시키지 않고 되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는 중국의 푸틴 대학교에서 이 새로운 화합물질을 그죠? 화합물을 만들어냈어요. 개발했어요. 이 새로운 화합물이라는 게 메디이라는 혼합물이거든요. 연구팀은 뇌 조직을 냉동 중에 손상 없이 보존해서 혼합물을 이 다양한 화합물을 실험한 결과 이게 딱 됐다, 이게 맞다 해서 메디, 그죠? 메셀룰로스하고 그 다음에 뭐 에틸렌하고 글리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MEDY라 그래요. 이런 혼합물을 개발하였는데 이 화합물은 조직 내부에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결정이 세포를 찢어내는 현상을 방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알코아라는 사회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알코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눕혀놓고 그죠? 몸이 좀 따뜻할 때 빨리 이제 데리고 와서 온몸에 피를 다 빼내요. 피를 다 빼내고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피를 다 빼내고 대체 그죠? 피에 대체액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피는 얼으면은요 피 혈관을 찔러가지고 사람이 살았을 때 혈관이 다 망가지면 못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혈관을 세포를 찢어내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이런 물질을 알코아사에서도 이미 1972년도부터 혈액을 대체하는 액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단 대학교에서도 이런 물질을 지금 개발한 겁니다. 뇌 유기체에서의 테스트. 부단 대학교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자란 작은 뇌 조직 덩어리, 뇌 유기체에 대한 유망한 화학 물질을 테스트함으로써 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뇌 유기체는 다양한 유형의 관련 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 연구에서 메디라는 이 화합물이 뇌 유기체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냉동 기술의 문제점은 있죠. 냉동은 유기 물질의 분해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은 내부의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결정이 세포를 찢어내고요. 손상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내고 피 대체제를 그죠? 사람에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1972년도에 세워진 알코아사. 아무튼 제가 CEO도 알고 있고요. 데이비 모아가 한국에 저희가 왔다 갔고, 이는 냉동 고기나 과일을 해동 후에 좀 흐릿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며, 또큰 문제는 이식이나 연구를 위해서 냉장 보관된 장기나 조직에서 발생해 버리면은 세포가 찢어져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 화합물을 혼합물을 만든 겁니다. 미래의 응용. 이 새로운 화학 혼합물 메디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를 통해서 냉동 보관된 장기나 조직을 이식하여 연구할 때 손상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의학 연구, 생물 의학 분야에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푸단대학교의 혁신적인 연구는 향후 뇌 조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의 조직 보존 활용에 도움이 되겠죠. 뇌뿐만 아니라 그죠. 장기 심장도 얽혀놓고, 장기 여러 가지 뭐 여기 신장도 얽혀놓고, 콩팥도 얽혀놓고, 췌장도 얽혀놓고, 그 얽혀놨을 때그 물질이 그죠. 막 이렇게 찔러서 세포를 그죠.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물질을 메디라고 합니다. 이 혼합물을 중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막 장기를 그죠 뭐 수십 년간 보관을 했다가 장기를 해동시켜 가지고 쓸수 있다 그러면 장기가 이제 모자라지 않죠. 모든 사람이 장기를 그죠 도네이션 해가지고 막 장기가 산더미처럼 쌓일 수가 있어요. 그죠. 냉동을 잘하면은. 그래서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특히 뇌는 그죠. 나의 모든 생각, 박영숙이 누구인가, 박영숙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뭐 무슨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서 미국을 가고 뭐 누구와 결혼하고 이런 모든 박영숙에 관한 그죠. 정보를 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체는 사실상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뇌사 상태의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고, 뇌만 되살려가지고 뇌와 다른 사람의 몸을 짜짓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연구들은요,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30년 됐어요. 이런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 성공한 거는 냉동시켜 놓은 지 18개월이나 되었는데, 18개월 후에 냉동된 그 인간의 뇌, 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푸단대학교고 메디를 개발했고, 뇌 유기체, 뭐뇌 조직 덩어리를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는 건데, 사진들을 보면은 뇌 조직의 냉동, 이게 뇌 조직입니다. 그죠? 뇌 조직, 뇌 전체도 있겠지만 뇌 조직을 얽혀놨다가 살려내는 이런 거예요. 요거는 그죠? 이 냉동 정자입니다. 냉동 정자나 난자를 냉동 보관시켜놨다가 나중에 그죠? 내가 95세, 100세가 되었어도 나의 아기를 탄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이런 거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가상으로 그린다면은 이제 냉동한 뇌 모습이다 이런 거고,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세포들이 쿨링해서 점점 아주 그죠 0도씨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또 서서히 해빙시키는 이런 조건들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처럼 이 슬로우 쿨링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냥 해동시키면 안 되고 좀 천천히 천천히 냉동시키고 또 천천히 해동시키는 이런 거 방법이 있어요. 이 중국의 미래 애니메이션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냉동 기술, 뇌 냉동 기술. 요즘에는 몸 전체를 냉동하지 않고 뇌만 그냥 이제 냉동하는 이런 기술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 전체를
다 냉동시키면 그 냉동시키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걸 40년간, 50년간 보관하려고 해봐요. 전기세 뭐 많이 듭니다. 현재 뇌 냉동 기술의 한계는, 현재 뇌 냉동 기술은 유기물질의 분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여전히 손상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냉동 과정에 내부의 물이 얼음으로 변해서 세포를 찢어내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중국 과학자들이, 부단대학교 과학자들이 냉동 중에 살아있는 뇌 조직을, 그죠, 해동시켰을 때도 그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죠,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했는데, 아, 이 맥이라는 게 아주 그냥 좋았다, 그죠, 실험 결과가 좋았다. 새로운 화학 혼합물의 효과, 결과적으로 과학자들은 DMSO, 디메틸설폭사이드와 프로필렌글리콜이라는 두 가지 화학물질이 뇌 조직을 보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혼합물은 뇌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냉동, 해동 과정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냉동 기술이 나오면 뇌를 지금 냉동해서 이제, 뇌 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를 다 냉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 중국 과학자들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 인간 조직 18개월 후에 해동하면은 해동시키고, 이거는 뭐, 그죠? 이 상상도죠, 상상도. 그래서 미래 애니메이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장기 조직도 앞으로 냉동할 수 있다 해서 이 중국의 부단대학교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성공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 겁니다. 이 부단대학교 과학자들은 누구든지 금방, 만약에 아이, 자기 아들이,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30세에 죽어요. 그러면 그냥 뇌는 살짝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뇌만 냉동시켜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적당한, 바디, 몸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맞으면,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림도 저기에 나오니까. 그래서 오가노이드, 다양한 화학물질에 담근 액체 질소에 24시간 동안 냉동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선은. 그 다음에는 따뜻한 물에 빠르게 해동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능, 성장, 세포 손상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미니 뇌를 잘 보호하는 화학물질을,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낸 겁니다. 연구자들은 메틸셀룰로스하고 에틸렌글리콜하고 뭐 이런 거 성분을 막 여러 가지 해서 유망한 화합물을 만들었는데, 이 전체를 메디, 그죠?라고 이야기를 하고, 흥미롭게도 메디에 보존된 뇌 유기체는 냉동된 적이 없는 뇌 유기체와 유사한 성장 및 기능. 그러니까 뭐 뇌를 냉동시켰어, 18개월. 그렇다고 뭐 내가 적게 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작동을 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했다. 메디의 화물 속에서 18개월 동안이나 냉동되었는데, 냉동 후에도 여전히, 그죠, 손상되지 않은 기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지금 들어갔느냐면, New Scientist 저널에 등록이 됐어요. 복단대학교에서 저널에다가 등록을 한 거죠. 논문을 이미 등록했고요. 셀 리포츠에다가, 메소드의 저널에다가 했고요. 뉴 사이언티스트는 신문사 이름이에요. 죄송해요. 예, 여기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이제 놀라운 이런 현상들, 냉동 인간, 뇌 조직,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제 더 빠른, 더 순식간에, 그죠, 오래 살수 있는 수명 연장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뇌 조직뿐만 아니라 장기도 이제 메디라는 그 물질 화합물 속에 보관을 하면은 오랫동안 우리가 보관시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AI 넷에 올린 글을 소개해 드렸어요. 앞으로 영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수 있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 네.